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7년 제3회 전기기사 제어과학이에요. 자, 제어과학 1번부터. 자, 1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전드람수, 블록선대에서 전드람수 가는 거. 우리가 블록선대 전드람수 가는 식이 기본 공식이 메이슨식. 자, 메이슨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전드람수는 입력 x분의 출력 y는 메이슨 기본 공식이 분자는 경로고 분모는 1 마이너스 페로프. 요게 메이슨의 기본 공식이에요. 자, 제가 수업 시간 해드렸으니까 이론 시간에 바로 적용하면 경로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지금 블록선도에서 입력 x에서 출력 y까지 가는 경로, X에서 Y로 가는 경로가 쭉 화살표방향으로 해서 A 요소, B 요소, C 요소로 가고 있죠. 따라서 경로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자, 경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페로프. 페로프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경로 쫓아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페로프 있고, 또 경로 쫓아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페로프 있어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해도 괜찮죠? 자, 이거부터 할까요? 밑으로 가는 것부터. 자, 이렇게 페로프가 가고 있는 거죠. 자, 페로프 B 거치고, 그 다음에 C를 거치고, 그 다음에 페로프 되돌아오면서 E를 거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요 페로프 돌아갈 때요 마이너스 신호까지 거치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까지는 붙여줘야겠죠. 자, 이게 페로프 하나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페로프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페로프 두개 있어요. 두 번째 페로프 또 가로치고, 위 가는 페로프 A 거치고 B 거치고 D 거치죠. 그러면 A 거치고 그 다음에 B 거치고 D 거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 페로프도 마찬가지로 되돌아갈 때 마이너스 신호까지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따라서 요 식만 정리하면 최종 답은, 전드람수는 분자는 A, B, C가 되는 거고, 분모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환되면서 B, C, E.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역시 A, B, D가 되겠죠. 자, 최종 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최종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블록선대는 전드람수를 아주 기본 형태로 낸 거고,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제어장치에서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응답 속도를. 주파수 특성의 정수 중 대역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때의 응답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가 제어장치의 응답 속도를 표현하는 보도 선도가 세로 축은 우리가 이득, 지의 데시벨 값이고, 세로 축은, 그 다음에 가로 축은 주파수 함수죠, 오메가. 자, 그랬을 때 보통 제어 장치는 보통 상승 곡선 가다가 이렇게 최댓값 나오면서 꺾이죠. 보통 제어 장치의 동작성 이렇죠. 그러면 요 최댓값, 요때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 이쪽이 주파수니까 얘가 공진 주파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요? 요 부분이 최댓값이죠. 맥시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득, 지의 데시벨 값이 최댓값이다. MP 값이다. 우리가 이거 갖다 최대 공진점, 그래 공진 이득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요 최댓값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 우리가 회로에서 말하는 실효값 부근, 요 실효값 부근은 이렇게 폭에 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실효값에 나오는 요 폭이 있겠죠. 요 폭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어장치에서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역폭. 대역폭은 최댓값에 비해서 실효값 루트 2분의 1 지점에 요폭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역폭에서 내려온 요 주파수가 우리가 고유 주파수 오메가. 여기도 고유 주파수 오메가가 되는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는 거고. 자, 지금 문제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한
제어장치의 어떤 응답 속도 특성에서 데시벨 값하고 주파수 함수에 대한 어떤 특성 그래프에서 대역폭이 좁다고 그랬어요. 좁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역폭을 갖다가 띠를 넓게 그린 거죠. 지금 제가 첫 번째 예를 그린 그림은 대역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면 대역폭이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 지점을 통과하는 요 시간이 그렇게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역폭이 넓다 보면은 요게 상승하다가 여기 지점에 이르는 게 시간이 짧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짧다. 즉 무슨 얘기예요? 최대치까지 이르는 그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고, 짧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응답 속도는, 제어장치의 응답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 그럼 반대로 문제 주어진 것처럼 대역폭이 좁다라고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다 똑같이 그려보면, 자, 얘가 이득 G의 데시벨 값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로축은 주파수 함수의 오메가 똑같겠죠. 이 상태에서 대역폭이 좁게 그리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는 최대값, 공진점, 공진치 MP 값이고, 얘가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가 될 테고, 그러면 루트 이블리즘은 또 한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똑같은 지금 높이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두 번째 그린 거는 지금 대역폭이 상당히 좁아졌죠. 그죠? 예, 문제 요구하는 것처럼 당연히 고유 주파수는 여기에 걸칠 때고.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약간 변화시킨 대역폭이 작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상당히 작게 그린 거거든요, 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상승 곡선 쫓아가는데 요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역폭이 좁다는 얘기는 요 시간 t가 그만큼 길어진다. 그죠? 따라서 시간이 길어진다, 길다. 바꿔 말하면 이거의 반대니까 응답 속도는, 제어장치의 응답 속도는 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제어장치의 동작 특성이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냐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자, 지금 2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역폭이 좁은 이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 상승 곡선까지 가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결국에는 이 제어장치는 응답 속도는 느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번 문제에 비해서 2번 문제는 난이도가 약간 높아졌어요. 조금 2번은 어려운 문제고. 자.